저희 환자분 중에서 제가 이제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.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. 본인이 질 오르가를 얻는 방법, 케겔 운동이잖아요. 케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했다고 해서 재보면은 거의 오르지가 않아요. 처음 시작할 때는요, 허벅지나 배에 힘을 주지 않고 항문만 쭉 빨 수 있어야 돼요. 그냥 쭉 빨았다 쭉 넣고 쭉 빨았다 쭉 넣고 이런 운동은요 거의 지압을 올리지가 않아요.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요, 처음에는 한 5초 정도만 하시죠. 5초 정도로 쭉 잡아 끄는데요, 전신력을 다해서 쫙 5초간 빨았다가 또 5초간 쉬었다가 5초간 정말 정말 힘을 줬다가 다시 풀어주는 이런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데,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된다면 아침이나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, 한 20개 30개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쫙 풀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주고 강력하게 풀어주고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정도로 살짝 했다 살짝 풀어주고 살짝 했다 안 오르시더라고요. 어디를 뭐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바트너 분께서 운전을 해준다 그러면은요, 옆에 앉아서 막 20개 30개 하는 거예요. 막 뭐 얼굴이 붉었죠. 막 빨갛다. 그 정도로 힘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기구가 필요치 않아요. 근데 힘주는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꼭 기구를 쓰셔야 돼요. 기구를 꼭 써서 힘주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.